자, 한 주만에 돌아온 철학 산책입니다. 오늘은 한비자의 외저설우상입니다. 외저설우상. 이게 한비자에 보면은 내저설상, 내저설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외저설좌상, 외저설좌하, 그리고 요 다음 편이 이제 외저설우상, 지금 읽는 편이에요. 요 다음 편은 당연히 이제 외저설우하겠죠, 그죠? 저설이라는 거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모음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법술세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비자가 이제 법가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일화들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자기 이론을 쉽게 설명한다는 취지로 쓴글 같아요. 물론 이걸 쓴 사람이 한비자인지 아니면 한비자 이름을 빌린 다른 놈인지는 알 수가 없죠. 자, 한번 읽어보죠. 아마 우상하고 우하도, 외저설 우상하고 외저설 우하도 아마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이거 오늘 두개다 읽지는 못할 겁니다. 두개다 합하면 한 80쪽쯤 되는 것 같아요. 제목이 작살날 것이고, 오늘 만약에 우상을 다 읽으면 뭐 내일이나 아니면 이번 주 안에 아무튼 우화를 마저 읽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겠습니다. 자, 외저설 우상입니다. 외저설 우상. 자, 경하고 전이 나올 겁니다. 경이라는 거는 일종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고요. 전은 그 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일입니다. 경일. 왕의 권세로서도 통제할 수 없는 신하가 있다면 그를 제거해버려야 한다. 사광의 답변과 안자가 말한 것들은 모두 권세로서 통치하는 쉬운 방법을 버리고 은혜를 베풀어 실천하는 어려운 방법에 의지하도록 말한 것이다. 사광하고 안자는 둘다 사람 이름이겠죠? 이것은 마치 수레를 타지 않고 달려서 짐승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재앙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다. 화근을 뿌리 뽑는 좋은 방법을 자하가 춘추를 들어 설명했다. 자하는 이제 공자의 제자죠. 권세를 교묘하게 잘 장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간악한 싹을 미리 잘라내 후환을 없앤다라고 했다. 그래서 노나라의 계수는 권세의 침해를 빌미로 중리를 공격했는데, 하물며 왕의 권세를 침해하는 데 있어서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계손 씨가 공자, 중리가 이제 공자니까, 그 공자가 이제 삼환을 위협하는 거를, 삼환의 권력을 위협하는 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공자를 노나라에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그러니까 물론 이때 계손 씨의 행동이 이제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계손 씨가 왕의 입장이라면 신하가 자기한테 그렇게 뻗대온다 그러면 그거는 가차없이 쳐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에서 하는 말이겠죠, 당연히, 그죠? 자, 이로써 태공망은 광유를 죽였고 노예도 준마인 길을 타지 않았던 것이다. 위나라, 작은 위나라의 사공은 이러한 도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사슴으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삼진의 위나라의 설공도 도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쌍둥이 신하와 박을 하게 했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군신, 임금과 신하의 이해가 상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해라는 거는 그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이제 이득과 해악이요. 그러므로 현명한 왕이 신하를 기르는 도리는 까마귀를 길들이는 방법과 같다. 자, 경이입니다. 경이. 한 나라의 왕은 신하들의 이득과 해악이 집중되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왕의 마음을 쏘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왕은 다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왕이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말을 겉으로 드러내면 신하들은 임금의 마음에 드는 말만 해서 왕을 홀릴 것이고, 왕이 신하의 말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게 되면 여러 신하들은 할 말이 있어도 진언하지 않게 되므로 왕은 신묘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예로서는 정나라의 신자가 임금으로서 삼가야 할 여섯 가지 일을 말한 것과 당이라는 사람이 활로 새를 쏠때 이를 들수 있다.
이러한 일이 화근이 된 예로서는 국양이라는 사람이 잘못을 고치겠다고 청한 일이 있었고 한 나라의 선왕이 크게 감탄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도리를 명확하게 하는 또 하나의 예로서는 제 나라의 정곽군이 오그로된 귀고리 열상을 만들어 바친 일과 간무는 이제 진나라의 재상이었나? 아무튼 간무가 벽에 구멍을 뚫었던 일이 있었다. 당계공은 법술을 터득한 사람으로 한나라의 소후에게 옥으로 만든 술잔에 대해 물었다. 소후는 법술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혼자 잠자리를 했던 것이다. 현명한 왕의 도리란 신불해가 임금에게 권한 독단이 있을 뿐이다. 요 각각 사례들의 해설이 나중에 이제 경이 끝난 다음에 전에 쭉 나올 겁니다. 전이 길어요. 자, 경삼입니다. 경삼. 왕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법술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데에는 반드시 그 까닭이 있다. 곧 술집에 있는 사나운 개를 죽이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 않아 술 마시고 초마수로 변해 버리는 일과 같다. 초라는 건 아마 식초를 의미하나? 자, 무릇 나라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사나운 개와 같은 존재가 있는데 돌을 터득한 선비를 물어뜯는 것에 비유되는 왕의 측근 신하들은 모두 조정의 구멍을 뚫고 사는 쥐새끼와 같은 존재들인 것이다. 세상의 왕에게 요임금이 천하를 순임금에게 물려주는 것을 반대한 곤과 공공 두 사람을 함께 죽인 일과 초나라의 장왕이 태자를 훈계한 의연한 태도가 없으면 모두 박의의 노모가 무당인 채구에게 집안일을 결정해달라고 상의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이건? 초나라 장왕이 태자를 훈계한 의연한 태도가 없으면 모두 박의의 노모가 박의는 사람 이름인가? 무당인 채구에게 집안일을 결정해달라고 상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잘 모르겠군요 이거는. 자리가 안 가네. 자, 무능한 사람을 곤란에 제거하는 데 있어 노래를 가르치는데 그 기준으로 소리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도에 따라 그 능력을 살펴야 한다. 잘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세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걸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면 되죠. 자, 오기가 애처 사랑하는 처를 쫓아낸 것과 문공이 전힐의 목을 벤 일들은 모두 인정에는 어긋나지만 사람의 정에는 어긋나지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법술에는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종기를 치료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아픔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이제부터 전입니다. 경에 대한 해석이죠. 전일입니다. 전일. 왕이 상을 주고 칭찬해도 기뻐하지 않고 더욱 힘쓸 생각을 하지 않으며 또한 벌하거나 꾸짖는 말을 해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상 주고 칭찬하고 벌하고 꾸짖는 이 네 가지가 일신에 그러니까 한 몸에 가해져도 변화하지 않는 신화는 곧 제거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지조를 굽히지 않는 위대한 사람이라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요. 상벌로 왕이 신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법가의 모토가 바로 이제 상벌로서 신하를 왕이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요. 자, 제 나라의 경공이 북쪽 진나라에 가서 평공과 함께 술을 처마시는 자리에 사광이라는 약관도 같이 그곳에 있었다. 악관, 악이라는 게 이제 그 음악관. 자, 연회가 시작되자 경공이 사광에게 정치에 관해 물었다. 태사는 어떤 것을 과인에게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광이 대답했다. 왕은 반드시 민중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연회가 무르익어 술이 거나해지고 주흥이 팔 무렵 경공은 다시 사광에게 물었다. 태사는 과인에게 무엇을 가르쳐줄 것입니까? 그러자 사광은 앞서와 같이 대답했다. 왕은 민중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경공은 연회장을 떠나 숙소로 가는데 사광이 이를 전송했다. 이에 경공이 다시 사광에게 정치에 대해 물으니 사광은 역시 왕은 반드시 민중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라고 했다. 경공은 숙소로 돌아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뒤에 술이 미처 깨지 않았으나 사광이 한 말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공자 미와 하는 나의 두 아우이다. 나의 동생들은 다같이 제나라 민중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민심을 얻고 있고 집은 부유하고 귀해서 민중들이 모두 그들을 따르고 있어 그 세력이 왕실에 버금갈 정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서는 나의 지위가 위태롭다. 지금 사광이 민중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말한 것은 나로 하여금 두 아우와 다투어 민중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미 민심을 얻고 있는 두 아우를 통제하라는 뜻이 아니냐. 이거는 보고 우리가 보통 과대해석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는 경공은 제 나라로 돌아오자 곧 창고를 열고 곡식을 방출해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민중들에게 나누어주고 국고의 돈으로 고아와 과부들에게 은전을 베풀었다. 뭐 좋은 일이죠, 당연히. 요거하고 비슷한 과대해석이 꼴패미들이 많이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옛날에 그 꼴패미들이 한창 날뛸 때 이런 소리가 있었어.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 예를 들면 집 갈 때 조심해라 라는 게 예를 들면 자기한테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이지라는 게 있었단 말이지. 그걸 이제 과대해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과대해석 바꿔서 얘기하면 피해망상. 경공의 제나라 경공의 입장에서 요런 문제인식은 사실 타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동생들이 왕을 넘어서는 거니까. 근데 뭔가 좀 핀트가 건났다고 봐야겠죠, 여기서는. 자, 창고에는 그러자 묵은 곡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축이 없어진다는 거죠. 나라의 금고에 비축해 둔 재화도 없어졌다. 궁궐 안에 있는 궁녀 가운데도 직접 왕을 모시는 사람 외에는 밖으로 나가게 해서 시집을 보냈고, 나이 70살에 이른 노인에게는 부양미를 나눠줘 많은 민중들에게 은전을 팔고 은혜를 베풀어 두아우와 경쟁했다. 그렇게 한 지 두 해가 지나자 두아우는 나라 밖으로 망명했는데, 공자 한은 초나라로 도망갔고 공자 미는 북쪽 진나라로 도망갔다. 경공이 대부인 안자와 함께 소해라는 곳을 지나면서 백침에 누대에 올라 자기 나라를 보면서 말했다. 아름답다. 넓고 넓은 들판과 유유히 흐르는 강물, 그리고 당당하게 솟은 산이에요. 장차 후세에 누가 이 나라를 가질 것이냐? 안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아마 전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공이 물었다. 내가 지금 이 나라를 갖고 있는데 장차 전씨가 소유한다는 것은 왜 그런가? 안자가 대답했다. 무릇 전씨는 제 나라 민중들의 인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가 민중을 대하는 태도는 위로 왕에게 의지해서 뛰어난 대신에게 벼슬과 녹봉을 주도록 하고, 아래로 민중에 대해서는 은밀히 말과 죄를 크게 해서, 말과 죄는 전부 다 저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곡식을 풀 때 사용하는 겁니다. 말과 대를 크게 해서 곡식을 빌려주고, 거두어 드릴 때는 작은 말과 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손해보면서 장사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고마워할 테니까. 또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자신은 한쟁반의 고기만 갖고 나머지는 아랫사람에게 다 먹입니다. 한 해 동안 자기 영토에서 받아들인 비단이나 피륙도 겨우 36자 정도만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모두 아랫사람의 옷감으로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거리에서 팔리는 나무값도 산에서 사들이는 값보다 비싸지 않고, 해산물의 가격도 고기, 소금, 자라, 거북이, 홍합, 조개, 따위가 산지인 바다보다 오히려 비싸지 않아 물가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민중으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있는데, 전신은 오히려 두터운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일찍이 제 나라에 흉년이 들어 길바닥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때, 부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맞잡고 전시를 찾아가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라 근처에 사는 민중들이 노래하기를, 하하, 채기의 노래를 부르자. 우리 모두 전자에게 의탁하러 가자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시 만세, 그런 말이죠. 그리고 시경에 말하기를, 비록 덕은 그대보다 부족하지만 노래하고 또 춤추리라 라고 했습니다. 비록 전시의 하찮은 덕으로 민중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민중이 전시의 덕으로 모여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차 이 나라는 전시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경공이 질질 짜면서 말했다.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내가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장차 전시가 이 나라를 갖게 된다니.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겠느냐? 그러자 안자가 말했다.
너는 어찌 그렇게 걱정합니까? 만약 민심을 다시 얻고자 한다면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혼란함을 잘 다스리고 형벌을 가볍게 해서 민중에게 은혜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외로운 고아와 호라비와 호러미를 구휼하며 은혜를 베풀어 이렇듯 모자람을 채워주고 오르만져 주십시오. 그러면 민중은 곧 왕께 돌아올 것이고 비록 전씨 같은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한들 왕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비평하며 말했다. 경공은 왕으로서 행위할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고 사관과 안자는 왕을 보필하는 삶으로서 걱정거리를 제거할 줄 모른다 하겠다. 무릇 사냥을 하는 사람은 안자는 술에 몸을 막히고 여섯 필의 말로 하여금 끌게 하며 왕량과 같은 뛰어난 마부에게 말꽃비를 잡게 한다면 몸은 지치지 않고 아무리 재빠른 짐승이라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은 자기가 직접 정치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뒤에서 적당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왕이 다스리는 게 바로 이제 왕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예를 들면 이제 신하들은 마부고 왕은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백성들이 예를 들면 말인 거죠. 근데 사광하고 안녕이 해준 말들은 안자가 해준 말들은 전부 다 이제 왕이 직접 이것저것 하라 이것저것 잘 해야 됩니다. 쪼썸도 잘하고 트리썸도 잘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니까 사실 그거는 뭐 은혜로운 것으로는 좋은데 근데 왕으로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는 가능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 편리한 수레를 버리고 여섯 필의 말과 왕량과 같은 뛰어난 마부를 싫다하고 수레에서 내려 직접 뛰어다니며 짐승을 쫓는다면 비록 빠르기로 뛰어난 누계라고 하더라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좋은 말과 튼튼한 수레만 있으면 매우 어리석은 노비랄지라도 넉넉히 쫓아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날은 왕에게 있어 수레와 같은 것이고 권세란 왕에게 있어 수레를 끄는 말과 같은 것이다. 무릇 그 권세의 자리에 몸을 의지하고 멋대로 날뛰는 신하를 처벌한다면 능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터운 덕을 베풀어 신하와 경쟁하면서까지 민심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마치 왕이 수레를 타지 않고 말의 이로움을 빌리지 않으며 수레에서 내려 짐승을 쫓아 달리는 것과 같아. 그러므로 경공은 권세를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왕이고 사관과 안자는 걱정거리를 미리 제거할 줄 모르는 신하라고 말한 것이다. 자하가 말했다. 자하는 이제 공자의 제자죠. 춘추를 보면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식이 그 아비를 죽였다는 일이 수십 가지 이르는데 어느 것이나 한결같이 하루아침이라는 일이 아니라 쌓이고 거듭 쌓아 그렇게 된 것이다. 무릇 간악한 일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된 것이다. 쌓이고 쌓이면 세력이 커지고 세력이 커지면 왕이나 아비도 죽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왕은 재빨리 이를 미리 제거해버린다. 요즘 전상이 반란 일으켜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한 일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진 일로 왕이 이를 알고도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상은 바로 이제 제나라의 간공을 쫓아내고 자기가 강씨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전씨 첫 왕이죠. 자, 또 안자는 왕에게 권력을 침해하는 신하를 통제하도록 설득하진 않고 왕 자신이 오히려 은혜를 베풀도록 권했기 때문에 간공은 화를 입게 된 것이다. 간공이 전상에게 쫓겨난 사람이죠. 그래서 자하가 말하기를 권세를 잘 장악하는 임금은 간악한 싹이 더 자라기 전에 앞서 재빨리 잘라버린다라고 했던 것이다. 계손이 노나라의 재상으로 있을 때 공자의 제자인 자로는 후라는 지방의 현령으로 등용되었다. 노나라에서는 해마다 5월이 되면 민중을 징발해 관계 사업의 하나로 긴 도랑을 파도록 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자로는 그 고된 노동에 보답하고자 자기의 복록으로 곡식을 사서 음식을 만들고 일하는 민중들을 오보라는 곳으로 불러 대접했다. 공 선생이 이 소식을 듣고 자공은 제자 이름입니다. 자공을 그곳으로 보내 음식을 엎어버리고 그릇까지 깨버리게 한 다음 말했다.
이 나라의 민중은 노나라의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데 만약 은혜를 베풀어도 왕이 해야 할 일인데 어찌 네가 신하의 신분으로 왕이 할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자루는 개빡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스승인 공자에게 달려 물었다.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제가 인의를 행하는데 미워하십니까? 선생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인의였습니다. 인의란 곧 세상 사람이 다 같이 공유하고 이로써 이로움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저의 봉록으로 음식을 만들어 민중에게 먹였는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다. 유야, 유라는 게 바로 이제 그 자로의 이름입니다. 자로야, 너는 여전히 거칠다. 나는 네가 사람의 도리를 터득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본래 예의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네가 지금 많은 민중에게 음식을 먹인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릇 예라는 것은 법도가 있는지라 천자는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제후는 자기 나라 안의 민중을 사랑해야 하며 대부의 관직에 있는 사람은 자기 관속의 사람을 사랑하고 선비는 자기 집안 사람을 사랑하며 자기 범위를 넘어서 사랑하는 것을 친범이라고 한다. 지금 노나라의 민중은 마땅히 노나라 왕이 사랑해야 하는데도 네가 그들을 네 멋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왕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으로 이를 훈계하자는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공자가 자루를 훈계하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계손이 보낸 사람이 와서 공자를 책망했다. 내가 민중을 징발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선생께서는 그 제자를 시켜 일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했으니 이는 장차 나라의 백성을 빼앗으려는 속셈이 아닙니까? 그러자 공자는 수레를 준비해서 서둘러 노나라를 떠났다. 공자는 현인이었으며 계손은 노나라의 왕도 아니었다. 그러나 신하의 자격으로 왕의 권세를 빌려 해악이 싹트기 전에 재빨리 손을 썼기 때문에 자로는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지 못하게 됐으며 재앙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하물며 임금에게는 어떻겠느냐. 경공이 권세로서 전상이 왕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을 금했다면 뒷날 반드시 전상에게 자손이 위협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임재앙은 없었을 것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뭐지? 잣나무인가? 아무튼 무슨 나무 아래에서는 이제 고쳐 쓰지 말고 돈 떨어진 데 밑에서는 이제 돈 떨어진 데 주변에서는 신발끈 묶지 마라 뭐 그런 말도 있죠. 신하의 입장에서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 왕의 입장에서는 왕의 권한을 침범하는 사람을 재빨리 잡아서 없애야 되는 것이고 아무튼 뭐 여기서는 당연히 후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왕에 대한 책이니까. 태공망이 무왕을 도와 개혁을 이루고 그 공로로 제나라 동쪽의 영토를 분할받아 제후가 되었다. 그때 제나라의 동해안에는 처사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태공망은 누군지 아시죠? 그죠? 강태공입니다. 강태공. 그 이름을 광율과 화사라고 했다. 이 두 형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주의 사상을 말하자면 우리는 천자의 신하도 아니고 제후의 벗도 아니라 스스로 땅을 갈아 농사지어 먹고 스스로 샘을 파 물을 마신다. 그러니 우리는 남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없다. 위로 임금에게 벼슬 자리도 원치 않고 임금으로부터 복록도 원치 않고 아무도 섬기지 않으면서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갈 따름이다. 이 아나키스트네. 이 소문을 들은 태공망은 제나라의 도읍인 영구에 도착하자 곧 관리를 시켜 그 두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죽이고 말았다. 이때 주공 당이 노나라에서 소식을 듣고 급히 파발마를 보내 물었다. 그 두 사람은 현인이었는데 이제 막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는데 현명한 선비를 죽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태공망이 대답했다. 이 두 형제는 사상을 내세워 말하기를 우리는 천자의 신하도 아니고 제후의 벗도 아니다. 스스로 땅을 갈아 농사지어 먹고 스스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니 우리는 남으로부터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다. 왕에게 벼슬 자리도 원치 않고 받은 일도 없고 왕으로부터 복록도 원치 않고 아무도 섬기지 않으며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갈 따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천자의 신하가 아니니 나에게도 신하가 될 수 없고 제후의 법도 아니니 나로서도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으며 스스로 땅을 갈아 먹고 우물을 파 마시며 남에게서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다 했으니 나로서는 상벌로서 격려하거나 그 행동을 금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위로부터 자기로
위로부터 자기도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비록 슬기로운 사람이라 해도 쓰이기를 바라지 않으며 왕에게 복록을 받지 않겠다니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공로를 내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민중을 다스리지 못하고 직책을 맡지 않으면 왕에게 충성도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무릇 선왕이 신민을 부릴 수단은 신민, 그러니까 신민이라는 거는 신하와 민중이요. 그 일본인들 말고요. 신하와 민중을 부린 수단은 선왕이라는 건 주나라의 이제 그 무왕이나 아니 문왕을 얘기하겠죠. 아마도 자귀나 복록이 아니라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말한 네 가지를 보더라도 그들을 부릴 수가 없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의 왕노릇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들은 한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는 일도 하지 않고 현자로서 이름만 드러내고 몸소 밭을 간다면 밭을 간다고는 하지만 나라에 이로움은 되지 않으니 백성이 모두 이와 같다면 나라가 민중을 교화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한 필의 말이 있습니다. 만약 천리를 달리는 준마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은 누구나 천하의 으뜸가는 명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해도 달리려고 해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멈추게 해도 서지 않으며 왼쪽으로 몰려해도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몰려해도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천한 신분의 노비라도 이러한 말은 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의 기능을 못하니까. 비록 천한 노비라도 천리말을 타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이로움을 추구하고 해를 피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에게 쓸모가 없다면 노비와 같이 비록 천한 신분이라도 어느 누가 그에게 맡기려 하겠습니까? 자기만이 세상에서 뛰어난 현자로 자처하지만 왕에게는 소용이 없고 그 행실이 아무리 뛰어나도 왕에게는 쓸모가 없으니 현명한 왕이라면 신하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준마 같은 말이라도 좌우로 마음껏 부릴 수 없다면 죽일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역사적인 사례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사정에 맞게 지금 너무 써놓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일설에는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고 한다. 태국망이 동쪽의 제나라 제후로 봉해졌는데 바닷가의 현자인 광율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태국망이 그를 찾아가 만나기를 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말을 타고 세 번이나 가서 문 앞에 내려 만나고자 했는데 끝내 광율을 보지 못하자 태국망은 그를 죽이고 말았다. 제갈량도 아마 유비한테 세 번째까지 개겼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때마침 주공탄은 노나라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이를 말리려고 했으나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광율을 죽인 뒤였다. 이에 주공탄이 태국망에게 물었다. 광율은 세상이 다 아는 현자인데 어찌해서 그를 죽였습니까? 그러자 태국망이 대답했다. 광율은 평소에 주장 이를 자기는 천자의 신하가 아니며 계속 반복되네요. 제후의 법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가 법을 어지럽히고 선인들의 가르침을 바꾸려 할 것을 걱정하여 그를 죽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한 필의 말이 있어 겉모습은 천리말을 닮았으나 달리기 하려 해도 가지 않고 끌어도 앞으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비록 신분이 낮은 노비라도 그 말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의미는 아시겠죠, 그죠? 여의라는 사람이 작은 위나라의 왕인 사공에게 정치에 대해 신언했다. 사공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감탄했다. 이에 좌우 측근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그렇게 마음에 드신다면 왕께서는 어째서 그를 재상으로 삼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사공이 대답했다. 무릇 사슴을 닮은 말이 있는데 그 값은 천금에 이를 것이다. 사슴을 닮은 말이 있다면 그 값은 천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천금 값의 말은 있어도 천금 값의 사슴은 없다. 그것은 말은 사람에게 쓸 수 있지만 사슴은 쓰임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여인은 만승의 큰 나라 재상이 된 인물이다. 그 태도를 보아도 밖으로 나가 대국에 등용되어 마음껏 뜻을 펴려는 생각이지 위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에는 마음이 없으니 비록 변설이 분명하고 지혜가 뛰어나더라도 과인에게는 소용이 없다. 그러니 과인은 그를 세상으로 삼지 않는다. 설공이거나 아마 전영 아닐까요? 맹상군의 아빠인 전영 아닐까요? 자, 설공이
삼진의 위나라의 소후의 재상이 되었을 때 측근 신하 가운데 쌍둥이가 있었다. 그들의 임금은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이름은 양호와 양반으로 임금으로부터는 매우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설공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으므로 설공은 이를 걱정했다. 어느 날 설공은 그 두 사람을 불러 박을 하게 하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에게 백금을 주고 두 형제와 함께 박을 하게 했다. 하게 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 또 200금을 더 주었다. 박이라는 건 일종의 뭐 경기 같은 걸 거예요. 자, 이렇게 도박이 한창일 때 시종이 와서 말하기를 지금 문 앞에 문 밖에 장계라는 손님이 찾아왔다고 아뢰자 설공은 매우 화를 내고 손에 잡고 있던 칼을 시종에게 내려주며 말했다. 그 놈을 죽여버려라. 내가 듣기로는 장계가 평소에 나를 비방하면서 내 일을 방해하고 다녔다고 한다. 시종은 어리벙벙하여 그대로 서 있는데 옆에 있던 장계의 친구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듣기에는 장계가 궁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는데 다만 표면에 나서지 못하고 그늘에 가려져 있으므로 공께서 그 일을 다 듣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자 설궁은 장계를 죽이라는 말을 취소하고 그를 맞이해서 빈객으로 후하게 대접하고 말했다. 아까는 그대가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이제 그대가 정석껏 나를 위해 일한다는 말을 들은 이상 어찌 그대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창고지기의 명에서 장계에게 곡물 천석을 주고 금고를 담당하는 관리에게는 500금을 주었으며 500금을 내주었단 말이죠. 장계한테 마구간지기에게 명하여 좋은 말 두 필과 튼튼한 술에 두 대를 준 데 이어 내전을 관장하는 환관에게 명해서 후궁의 미녀 20명을 보내도록 했다. 이를 본 쌍둥이 형제는 서로 말했다. 설공을 위해 일하면 반드시 이로움이 있고 공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가 미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째서 공을 위해 일하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서로 다투어 설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설공이 장계한테 한 거는 예를 들면 장계를 직접 죽일 마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장계를 통해서 이제 그 쌍둥이들한테 그 양호하고 양반이죠. 그 두 사람한테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면은 충분히 자기가 살해할 것이고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죽여버릴 것이다.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거를 확실히 보인 거죠. 왕이 아닌데도. 자, 이와 같이 설공은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도 왕의 법술만을 빌려서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하물며 왕이 그 법술을 행한다면 더할 나위가 있겠는가. 무릇 까마귀를 길들이고자 하면 그 날갯깃을 자른다. 날갯깃을 자르지 않으면 지소대로 날아가면서 먹이를 구하지만 날갯깃을 잘라놓으면 반드시 먹이를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어찌 길들여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양파도 수염을 자르면은 집 밖에 못 나갈까? 모르겠다. 나갔다가 막 쓰러져 죽겠죠. 무릇 현명한 임금이 신하를 양성하는 법 또한 이와 같아서 신하에 대해 왕이 주는 복록이 이롭지 않을 수 없도록 여기게 해야 하고 또 왕이 내리는 벼슬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무릇 왕이 주는 복록을 이롭게 생각하고 왕이 내리는 벼슬에 따르게 되면 어찌 왕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상벌이죠. 그죠? 상벌. 법술세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술이겠지. 술. 자, 전입니다. 전이. 전이 두 번째 해설입니다. 신자가 말했다. 신자는 아마 신도를 의미하겠죠. 신도. 아마도 그렇지 싶습니다. 자,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명석한 것을 드러내면, 머리 좋은 것을 드러내면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미리 짐작해 그에 맞도록 대비할 것이고 그 현명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신하들은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없으므로 어리둥절할 것이다. 또 왕이 지혜로움을 밖으로 나타내면 신하들은 그에 맞추어 자기 행동을 꾸미려 할 것이고 지혜로움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신하들은 못된 짓을 멈추고 몰래 술책을 부리게 될 것이다. 못된 짓을 감추고 옵니다. 감추고. 멈추고가 아니라. 또한 왕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음을 밖으로 드러내면 신하들은 온갖 방법으로 왕의 속마음을 알아내려고 애쓸 것이고 왕의 욕심이 많음을 밖으로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이쪽에서는 상대의 실정을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오직 이쪽이 무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드러내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면 상대의 실정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했다. 일설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신자가 말했다. 네가 항상 말을 삼가면 남이 그대에게 화합하려 할 것이고 또 그대가 항상 행동을 삼가면 남들이 그대를 추종하려 할 것이다. 그대가 지혜롭다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면 사람들은 모든 일을 숨기려 들 것이고 그대가 무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면 남들은 그대를 속이려 할 것이다. 또 그대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남들은 그대에게 재능을 감추려 할 것이고 그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안다면 남들은 그대에게 능력을 보이려 할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오직 이쪽이 잠자코 있으면 상대의 실정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전자방이 당이국에게 물었다. 주살로, 주살이라는 건 아마 화살이겠죠. 새를 잡는 사람은 어떤 일에 주의해야 할까요? 그러자 당이국이 대답했다. 새는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수백의 눈으로 주사를 쏘는 그대를 노려보지만 주사를 쏘는 그대는 다만 두 눈만으로 겨냥하기 때문에 그대가 주의할 일은 몸을 숨겨 새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새가 알지 못하게 하는 사이에 주사를 쏘아 마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전자방은 말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대는 그 방법대로 주사를 쓰는데 사용하지만 나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쓰겠습니다. 정나라의 한 장로, 그러니까 노인이 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 전자방은 자기의 몸을 숨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몸을 숨겨야 하는지는 몰랐을 것이다. 무릇 이쪽은 허심의 태도를 취해서 마음을 비워서 밖에서 보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몸을 숨기는 방법인 것이다. 좋아하는 여자나 남자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해서 그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란 말이 있죠. 근데 여자친구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는데 왜 나랑 만나고 있을까? 쟤는 내 관심을 끌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말을 안 하거나 무시하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자존심 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말을 무시하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흥미를 갖게 됩니다. 병신이죠, 병신. 바꿔서 얘기하면.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비워서 남이 자기 생각을 모르게 하면 반대로 자기가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싸울 때 높은 데 있으면은 상대방이 뭐 하는지 훤히 다 보이잖아요. 반대로 낮은 데 있으면은 낮은 데서 높은 데를 치려 그러면 상대방이 뭐 하는지가 안 보이잖아. 그리고 이제 힘들기도 힘들고 마음을 비운다는 게 여기서는 이제 높은 데 있다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인 거죠. 반성해라. 양파가 딱 그런 짓을 잘하는데 고양이들이. 근데 고양이들은 양파는 나한테 이제 무관심한 척 하다가 나한테 몇 번 참았고 이제는 안 그래요. 자, 제 나라의 선왕이 주살로 새 잡는 방법을 당위자에게 물었다. 주살로 새 잡는데 새를 잡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당위자가 대답했다. 몸을 숨기는 곳에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왕이 물었다. 숨기는데 주의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당위자가 대답했다. 새는 수백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데 사람은 두 눈만으로 새를 보아야 하니 어찌 몸을 숨기는데 주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을 숨기는데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선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세상을 다스리는 경우도 그와 다를 바가 없겠군요. 지금 왕은 두 눈만으로 온 나라를 바라보지만 한 나라는 수만의 눈으로 왕을 주시하고 있으니 왕인 나는 장차 어떻게 이 몸을 숨긴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당위자가 말했다. 정나라의 어떤 장로가 말했습니다. 무릇 허정무위한 태도를 취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서 밖에서 아무것도 엿볼 수 없게 하는 것만이 여기서 말하는 몸을 잘 숨길 수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국양이라는 사람은 정나라 왕에게 중용되어 있었는데 얼마가 지나자 왕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을 들었다.
술자리에 초대되는 기회를 타서 먼저 왕에게 말했다. 저는 본래 어리석어 불행하게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바라오컨대 왕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겨 즉시 책망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시면 신은 곧 그 잘못을 고쳐 죽을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솔직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정치나 아니면 일반적인 관계로 건다 그러면 자기 속된 말로 자기 피를 다 보여주는 거죠. 이게 물론 허를 찌르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가에서는 이런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지. 한나라에서 온 유색액이 왕인 선왕에게 제나라 선왕이겠죠? 자기 주장을 말했는데 선왕은 매우 기뻐하며 크게 감탄했다. 이를 본 왕의 측근 신하들은 앞을 다투어 그 유색액을 찾아가서 왕이 기뻐하다라고 알려줌으로써 생색을 내려고 했다. 정곽군이 제나라의 재상으로 있을 때 이거 누구더라? 유명한 사람인데 이거. 자, 왕후가 죽었으나 그 뒤를 이을 왕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곽군은 옥으로 만든 귀고리를 임금에게 바쳐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가를 살펴 왕이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를 알아냈다. 어쨌건 왕후를 누구로 할지를 추천해야 되는데 잘못 추천하면은 괜히 밉상 그 뭐야 미움만 받을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에. 그러니까 어쨌건 왕이 좋아하는 여자를 택해야 되는데 그 좋아하는 여자 누구냐고 왕한테 너 누구랑 파워 섹스하고 싶냐 그렇게 얘기할 순 없으니까 귀고리를 선물해서 이제 그걸 누가 달고 있는지 귀한 거니까 옥으로 맹는 거니까 이제 귀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한번 가늠해 보는 거지. 자, 일설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설공이 제나라의 재상으로 있을 때 정각군이 그 전형인가? 맹상군 아빠 그 사람인가? 자, 설공이 제나라의 재상으로 있을 때 아마 이것도 정각군 동일인 겁니다. 자, 제나라의 임금인 위왕의 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궁중에는 열 사람의 후궁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므로 설공은 그 가운데 왕이 어떤 후궁을 왕으로 택할 것인지를 미리 알아내 자기가 먼저 그 후궁을 왕으로 삼도록 왕에게 추천하리라 생각했다. 만약 왕이 설공의 추천에 따라 왕으로 정하게 되면 자기의 설득이 왕에게 먹혀든다는 사실을 알게 됨은 물론 새 왕으로부터도 소중한 대우를 받게 되겠지만 만약 왕이 자기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의 설득이 왕에게 먹혀들지 않은 물론 새 왕으로부터도 밉상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리 왕이 열 사람의 후궁 가운데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지를 알아내 왕에게 추천하리라 생각했고 옥으로 귀걸이 열 쌍을 만들면서 특히 그 가운데 한 쌍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왕은 이것을 받아 후궁 열 사람에게 각각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이튿날 설궁은 왕을 모신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귀고리를 한 후궁을 찾아내 그녀를 왕에게 추천해 왕으로 삼도록 했다. 여자친구가 파스타를 먹고 싶어요. 그 여자친구한테 파스타 먹으러 너무 먹고 싶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면 별로 감동이 반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든 시발 파스타를 먹고 싶다라는 거를 알아낸 다음에 파스타 먹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면은 혓바닥 오그라들게 물어보면은 여자친구가 어머 이 마음 난 넌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니? 그러면서 지랄발광할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여기 나온 말들은 다 이제 그런 말들이에요. 다 그런 말들. 무슨 꼴이니? 그냥 물어보면 되지. 자, 간무가 제가 지금 한비자에 나오는 말들이 예를 들면 그 쓸모없다거나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자, 간무 그 진나라 재상이었던 간무입니다. 간무가 진나라 서쪽 진나라의 해왕의 재상이었을 때 여기 나오네. 해왕은 공손연을 총회해서 한간 틈만 있으면 공손연을 불러 여러 가지를 상의해서 말했다. 과인은 장차 그대를 재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 말을 간무의 신복이 벽의 틈새로 엿듣고는 간무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간문은 입궐에서 왕을 뵙고 말했다. 전하께서 현명한 재상을 얻었다니 신은 제배 올리며 하례드립니다. 그러자 해왕이 물었다. 나는 그대에게 나라를 맡겼는데 어찌 다른 현명한 재상을 구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간무가 대답했다. 장차 서수를 재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까? 않으십니까? 서수가 바로 이제 궁소년일 거예요. 자, 그러자 해왕이 물었다. 그대는 어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간무가 대답했다. 서수가 신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서수 이 사람 그 사기 열전도 있는 사람일 텐데. 자, 이에 왕은 아주 화가 나서 개빡쳐서 서수가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오해하고 곧 그를 추방했다. 일설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서수는 천하의 뛰어난 명장이다. 양나라 임금의 신하였는데, 양나라는 여기서 위나라예요. 삼진의 위나라. 서쪽 진나라의 왕이 그를 초빙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다. 이에 서수가 말했다. 연은 궁소년이니까 자기 자신이겠죠. 저는 양나라 임금의 신하로서 감히 왕의 나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나 서수는 양나라 왕에게 죄를 짓고 진나라로 망명해 들어갔다. 진나라의 왕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여기고 반갑게 맞이했다. 이때 절이질이라는 사람이, 절이질은요, 절이자라고 해서 이제 간무하고 동시대에 진나라에서 활동했던 장군입니다. 자, 절이질이라는 사람이, 그 절이자하고 간무는 그 사기 열전 중에 절이자 간무 열전이라는 곳에 보면 같이 얘기가 들어있어요. 자, 아무튼 절이지라는 사람이 진나라의 장수였는데 그는 서수가 자기 장군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워 왕이 항상 밀담을 하는 방에 구멍을 뚫어놓고 엿들었다. 시벌놈이네. 자, 그렇게 둔 지 얼마 되지 않아 구멍으로 왕의 말을 엿듣게 되었는데 과연 왕은 서수와 함께 나라 일을 꾀하면서 말했다. 나는 한 나라를 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서수가 대답했다. 가을에 치는 게 좋겠습니다. 왕이 다시 말하기를, 나는 나라 일을 그대에게 맡기고자 하니 그대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말도록 하십시오. 서수는 재배하고 물러나오면서 말했다. 명령하신 대로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절이질은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서 이 말을 전부 엿듣게 되었다. 조정의 모든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가을이 되면 군사를 일으켜 한나라를 칠 것이고 서수는 장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날로 소문은 조정 안에 퍼졌고 한 달 뒤에는 나라 안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 이에 왕은 절이지를 불러 물었다. 어째서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절이질이 대답했다. 아마 서수인 것 같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기를, 과인은 서수와 더불어 그러한 말을 한 일이 없는데 어째서 서수가 누설을 했다고 합니까? 절이질은 말했다. 서수는 이웃나라에서 온 나그네로 최근에 죄를 짓고 도망해 온 사람입니다. 외로운 마음이 들어 이러한 소문을 퍼뜨려서 자기 편으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려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사람을 시켜 서수를 불렀지만 이미 그는 다른 제후에게로 망명은 되었다. 당계공이 한나라의 소후에게 말했다. 지금 여기에 훌륭한 옥으로 만든 천금의 가치가 있는 잔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값이 물건이지만 밑바닥이 뚫려 있다면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소후가 대답했다. 담을 수 없습니다. 당계공은 또 말했다. 여기에 값싼 질그릇이 있는데 밑바닥이 새지 않는다면 술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소왕이, 한나라의 소후죠. 소후가 대답했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당계공이 말했다. 무릇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물건이지만 새지 않으면 술을 담을 수 있고 천금의 옥자는 비록 귀한 물건이지만 밑이 빠져서 물을 담을 수 없게 되니 대체 누가 그것에 장물을 담으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왕께서 여러 신하의 말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다면 이는 마치 옥으로 만든 밑빠진 잔과 같은 것이니 비록 뛰어난 지혜가 있는 선비라도 그러한 왕 밑에서는 그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없으니 왕이 신하의 말을 누설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후는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
세상의 큰 일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혼자 자곤 했는데 그것은 혹시 잠꼬대로라도 혼자만이 알아야 할 일이 남에게 누설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밥에다가 저 뭐야 깻잎 싸 먹어도 맛있지? 배부르지? 그지? 파스타 먹어도 배부르지? 근데 파스타는 비싸지? 깻잎은 싸지? 근데 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 이런 거 읽으면서 좀 교훈을. 자, 일설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당계공이 한 나라의 소후를 뵙고 말했다. 지금 여기에 배국으로 만든 잔이 있는데 밑바닥이 없고 질그릇으로 만든 잔이 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당계공이 한 나라의 소후에게 말했다. 지금 여기에 배국으로 만든 잔이 있는데 밑바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으로 만든 잔이 있는데 이 잔은 밑바닥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목이 마르실 때 어느 잔으로 물을 마시겠습니까? 그러자 소후가 대답했다. 물론 질그릇으로 만든 잔으로 마실 것입니다. 이에 당계공은 다시 말했다. 배국으로 만든 잔은 아름다운 것인데도 전하께서는 그것으로 마시지 않으면 밑바닥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러자 왕은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당계공은 다시 말했다. 왕이 그 신하들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마치 옥잔에 바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당계공이 왕의 비하를 마치고 물러나오자 그 뒤로 소왕은 소후죠. 소후는 반드시 혼자 잠자리를 했는데 그것은 오직 잠꼬대라도 하다가 처첩에게 비밀이 누설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신자, 여기서는 신불해입니다. 신불해가 말했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리를 정하는 것을 밝다고 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남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물을 들어 판단하는 것을 총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남의 뜻에 좌우되지 않고 밝음과 총명에 따라 홀로 사물을 판단하는 사람은 능히 천하의 주인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남한테 좌우되지 않고 그리고 남 눈치 살피지 않고 그리고 남한테 이제 그 말을 막 떠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고. 엄청 기네요, 그리고. 자, 전삼입니다. 전삼. 송나라 사람으로 술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다. 죄를 속이지 않고, 그러니까 단위죠. 아주 공평하게 했으며 손님을 대할 때에는 매우 친절했다. 또 술비는 솜씨는 훌륭했고 술도가를 알리는 깃발도 술도가는 뭐죠? 술집이라는 건가? 매우 높이 세워두었다. 그러나 술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술은 언제나 쉬어버렸다. 술집 주인은 그 가닥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 마을의 장로인 양천에게 물었다. 양천이 말했다. 네 집에 있는 개가 사납지 않냐? 초코네. 그러자 술집 주인이 말했다. 개가 사놓은 것과 술이 팔리지 않는 까닭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양천이 말했다. 사람들이 사나운 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술이 안 팔리는 거다. 멍청아. 혹시 사람들이 어린아이에게 돈을 주고 술병을 들려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을 때 개가 그 아이들에게 달려드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술은 쉬게 되고 팔리지 않은 것이다. 무릇 나라에도 이와 같은 계가 있다. 곧 도를 터득한 선비가 있어 그 법술을 간직하고 와서 만승의 임금에게 그 포부를 설명하려 해도 측근에 있는 대신이 사나운 개새끼처럼 달려들어 물어뜯는다면 왕의 눈과 귀는 가려지게 되고 도를 터득한 선비는 쓰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건 좀 특이하네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법가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비자의 입장은 대체로 일관되게 유세하는 놈들은 쓰레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유세하는 쪽
유세하는 쪽의 말을 왕이 잘 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적어놨네. 좀 특이하네요. 자, 그래서 제 나라의 환공이 관중에게 묻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관중이 대답했다. 가장 큰 걱정은 사직에 들끓는 쥐새끼입니다. 예, 환공이 또 물었다. 어째서 사직의 쥐가 걱정거리입니까? 그러자 관중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사직을 짓는 것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나무를 세우고 벽을 만들려고 흙을 바르는데 쥐는 그 사이에다 구멍을 뚫고 그 속에 몸을 숨기고 삽니다. 쥐를 쫓으려고 불을 지르면 나무에 불이 옮겨 붙을까 걱정이 되고 물을 붓자니 벽에 칠한 흙이 무너질까 염려가 되어 그렇게도 할 수가 없어 그냥 두기 때문에 사직에 들끓는 쥐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좌우측근 신하들은 조정 밖에서는 세도를 휘둘러 민중으로부터 이익을 거두어들이고 조정 안에서는 패거리끼리 무리를 만들어 온갖 악행으로 왕의 현명함을 가리고 궁궐안의 실정을 살펴 밖에 알리는 따위를 저질러 안팎의 중요한 일을 지 좆대로 조정하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과 모든 관리는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이러한 무리를 처벌하지 않으면 법은 어지러워지고 이를 처벌하면 왕께서 편안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옆에 두고 있으니 이 또한 나라에 있어 사직의 쥐새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상발권을 쥐고 지멋대로 그러니까 금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금령을 휘둘러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익을 주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를 입히는데 이러한 것을 또한 사나운 계라고 일컫습니다. 무릇 대신이 사나운 개가 되어 도를 터득한 선비를 물어뜯고 또한 왕의 좌우에 섬기는 신하들이 사직의 쥐가 되어 왕의 실정을 엿본데도 왕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계시니 이와 같아서야 어찌 왕의 현명함이 가려지지 않겠으며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왕의 눈과 귀를 가리는 신하들이 바로 개 같은 놈들이죠. 아까 술집에 있던 개. 일설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송나라에 술을 파는 사람으로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장장가? 한자가 똑같은데요. 그 술맛은 언제나 좋았다. 이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심부름꾼을 시켜 장씨의 술을 사겠는데 그 집에 개가 사나워서 사람을 물어뜯는지라 심부름꾼은 장씨의 술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집의 술을 사왔다. 이에 주인이 심부름꾼에게 물었다. 왜 장씨의 술을 사지 않았느냐? 그러자 심부름꾼이 말했다. 오늘 장씨네 술은 쉬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나운 개를 죽이지 않으면 술은 쉬어버릴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초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잡아 죽어? 그럴 거야? 너고 어머니면 다 잃을 거야. 자, 또 일설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제 나라의 환공이 관중에게 물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관중이 대답했다. 똑같은 말인데. 가장 괴로운 것은 사직에 들끓는 쥐들입니다. 무릇 집이란? 집. 그러니까 사. 사직할 때 사요. 제목을 세우고, 나무요. 나무를 세우고 흙을 발라 벽을 치는데 쥐는 그곳에 구멍을 뚫고 살게 됩니다. 쥐를 잡으려고 집에 불을 지르면 제목이 타고 물을 부으면 흙을 바른 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직의 쥐 때문에 괴롭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좌우 측근 신하들은 조정 밖으로 나서면 권세를 휘둘러 민중들로부터 이익을 거두어들이고 조정에 들면 패거리를 만들어 남을 멸시하고 나쁜 짓을 은폐해 왕을 속이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권리가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법이 어지러워질 것이고 그들을 처벌하면 왕의 안정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인데 이 또한 사직의 쥐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권세를 쥐고 좆대로 금령을 행해서 자기를 위해 힘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익을 주지만 자기를 위해 힘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를 끼치니 이 또한 사나운 개와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좌우 측근에 있는 신하들은 사직에 들끓는 쥐가 되고, 나라의 일을 맡아 시행하는 사람은 사나운 개가 되면 마땅히 행해져야 할 법률이 행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임금이 천하를 순에게 물려주려 하자 곤이라는 신하가 간해서 말했다. 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어찌해서 천하를 한낱 필부에게 물려주려 합니까? 그러자 요임금은 이를 듣지 않고 군사를 시켜 곤을 우산 근교로 끌고 가 죽이고 말았다. 공공이라는 신하가 또 나서서 말했다. 어찌해서 천하를 한낱 필부에게 물려주려 합니까? 그러자 요임금은 역시 듣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공공을 유주라는 고을로 귀양을 보냈다. 이렇게 되자 세상에는 천하를 순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중리는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중리가 이제 공자죠. 요임금이 순의 현명함을 꿰뚫어 본 슬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요임금이 가난하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천하를 순에게 물려주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일설에 이러한 말도 있다. 남들이 모두 그 일을 의심하고 있는데도 일단 결심한 일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형나라, 초나라죠. 초나라의 장왕 때 모문의 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법에 이르기를 여러 대신이나 대부 그리고 공자, 공자라는 건 이제 왕자를 의미합니다. 왕자. 공자랄 알지라도 모문을 지나, 문의 이름입니다. 문. 모문이라는 문을 지나 궁궐에 들어올 때는 말굽이 그 문에 빗물받이 도랑에 닿으면 그것을 지키는 정리는 그 수레의 멍에를 자르고 마부를 죽인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 쓸데없는 법이죠, 이거. 자, 어느 날 태자가 입궐 하다가 도랑에 말굽이 닿았으므로 정리는 그 수레의 멍에를 자르고 마부를 죽였다. 이에 태자는 개빡쳐서 입궐하여 울면서 왕에게 말했다. 소자를 위해 정리를 죽여주십시오. 정리라는 게 아마 그 문직이겠죠, 아마. 아니면 뭐그법 집행하는 관리겠죠. 자, 왕이 대답했다. 법이란 종묘를 공경하고 사직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받들고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며 사직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직을 지키는 신하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무릇 법을 무시하고 명령을 어기며 사직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신하로서 왕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넘보고 반항하는 셈이다. 신하가 왕을 업신여기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넘보면 왕의 지위가 위태로워진다. 왕의 권위가 상실되고 지위가 위태로워지면 사직을 지킬 수 없게 되니 내 장차 무엇을 자손에게 남겨줄 것이냐? 그러자 태자는 곧그 자리를 물러나와 노숙하기를 사흘 왕이 계신 북쪽을 향해 재배하고 죽을 죄를 범했으니 처벌해 줄 것을 청했다. 일설에는 이러한 말도 있다. 초나라의 왕이 급히 태자를 불렀다. 본래 초나라 국법에는 수레를 타고는 내전으로 들어가는 묘문까지 갈수 없게 돼 있었다. 그날은 마침 비가 내려 내전뜰에 물이 흥건하게 괴여 있었기 때문에 태자는 그대로 수레를 탄채 묘문에 이르렀다. 이에 정리가 말했다. 묘문에는 수레가 들어올 수 없는데 태자께서는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자 태자가 말했다. 왕께서 급히 부르시기에 물이 없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부득이 그랬다. 그러고는 그대로 수레를 몰고 들어갔다. 그렇게 되자 정리는 들고 있던 창을 휘둘러 말을 치고 수레를 부숴버렸다. 이에 태자는 입궐에 울면서 왕에게 아뢰다. 내전에는 물이 안두반녕? 물이 괜 곳이 많아 수레를 몰고 묘문에 이르렀는데 한낱 정리가 저에게 말하기를 법을 어겼다며 창을 휘둘러 말을 치고 소자의 수레를 부숴버렸으니 그를 처벌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왕이 말했다. 먼저 그 정리는 이 늙은 임금을 위해 법을 뛰어넘어 용서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다음으로 태자를 위해서는 태자에게 아첨하려 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떳떳한 사람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법을 참으로 지키려는 훌륭한 신하라고 할수 있다. 라고 한뒤그 정리는 두 계급 승진시키고 태자에게는 뒷문을 열고 나가게 하면서 두번 다시 그러지 말도록 하였다. 여기까지가 전 3이네요. 아, 아니네요. 더 있네요. 엄청 기네, 씨. 작은 위나라의 사군이 박의라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아까 내가 이거 이해 못했던 그거네. 그대는 내 나라가 작다고 생각하여 벼슬하지 않는 것인가? 나는 그대에게 벼슬을 내릴 만한 힘이 있으니, 청컨대 그대는 상경,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재상이죠, 재상.
상경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토지 만경을 주었다. 이거는 토지 만경, 경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토지 단위입니다. 땅 단위, 에이커 뭐 그런 거. 평 이런 거죠. 자, 이에 박이가 말했다. 신의 어머니는 저를 몹시 사랑하시며 저의 능력을 몹시 높이 평가하여 만승의 큰 나라의 재상이 되더라도 모자람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채구라는 무당이 있는데 저희 어미는 몹시 그를 믿으며 집안일의 전부를 그에게 맡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슬기로서도 집안일을 능히 꾸려나갈 수 있고 저희 어미 또한 저희 의견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저와 상의했던 일이라도 반드시 또 한 번 채구와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의 지혜로 말미암면 만승의 큰 나라 재상이 되더라도 충분히 그 맡은 바를 헤아리기는 해갈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며 사랑하고 친밀하기로 말하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인데도 채구와 상의하는 것을 피하지 못합니다. 지금 저와 왕의 관계는 모자와 같이 친근한 관계도 아니고 그 위에다 왕에게는 채구와 같은 의논 상대가 주위에 많습니다. 왕에게 있어 체구와 같은 사람은 반드시 권세를 가진 중신이고 중신이란 교묘하게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릇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사람은 결국 법을 어기게 되는데 제가 아뢰고자 하는 말은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벗어나는 사람과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서로 원수 사이라 서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복잡한데 이제 난 좀 이해가 가네요. 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왕이야. 내가 왕이라서 양파한테 내가 보니까 네가 되게 일을 잘할 것 같아. 아, 안두부한테 예를 들면 내가 네가 되게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제 세상지를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네가 내 밑에서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안두부가 내 밑에서 일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두부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제 집에 있는데 집에 사는데 집에 우리 엄마가 내가 엄청 잘할 거라고 한다. 엄청 일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릴 거라 그런다. 근데 우리 엄마가 그 꼭 이제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모든 일을 다 상의해서 집안일을 다 처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자간이라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도 그런데도 이제 그걸 가로막는 다른 제3의 손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지. 결국에는 그럼 만약에 그 안두부가 나한테 재상으로서 일하더라도 나한테 이제 뭐 재상으로서 일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내 주위에 안두부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안두부는 일 못한다. 안두부는 그림 못 그린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흐른다면은 내 입장이라는 건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 모자 사이도 이렇게 이제 가까운 것 같지만 먼데 왕하고 신하 사이인 너하고 내 사이는 얼마나 멀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아까 이제 앞에 경문 읽을 때는 별로 이해가 안 갔는데 전문 읽으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자, 일설에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작은 위나라의 왕이 북쪽 진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박의에게 말했다. 나는 그대와 함께 진나라로 가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의가 대답했다. 제게는 늙은 어머니가 계신데 집에 돌아가 상의해 보야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박의의 모친을 만나 부탁한 바 박의의 노모는 말했다. 저의 아들은 왕의 신하인데 왕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진정 고맙게 따를 것입니다. 왕이 이 말을 박의에게 전하기를 과인이 그대의 노모에게 부탁했더니 그대의 노모는 쾌히 승낙하셨습니다. 라고 했다. 박이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했다. 위나라의 왕이 저를 사랑하는 것과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는 것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하겠습니까? 어머니는 대답했다. 내가 자식인 너를 사랑하는 것에 견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박이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왕이 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어머니께서 저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과 견주면 어느 쪽이 더하겠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했다. 내가 너를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다시 박이가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집안일을 저와 의논하여 결정해놓고도 다시 무당인 채구에게 물어 결정합니다. 지금 위나라 왕이 저를 데리고 가겠다지만 비록 저와 그 일을 결정해놓고도 반드시 채구에게 해당하는
체구에 해당하는 다른 신하와도 그 일을 상의해 미리 결정된 일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니 이래서야 저는 오래 위나라 왕을 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릇 남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큰 소리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낮추게 해서 맑고 가늘게 되도록 가르친다. 일설에 이러한 말도 있다. 남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소리의 기본인 오음, 여기서 오음이라는 것은 이제 궁상각치우예요. 궁상각치우. 오음에 적합한지를 시험한 뒤에 가르치는데 먼저 소리를 빠르게 내서 궁의 음에 맞는가를 보고 다음은 천천히 소리를 내서 치의 음에 맞는가를 보는데 빨리 소리를 내어도 궁의 음에 맞지 않고 천천히 소리를 내어도 치의 음에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가망이 없으므로 가르치지 않는다. 오기는 작은 위나라의 좌시라는 지방에 사는 사람인데 그는 아내에게 따로 쓸 끈을 하나 짜게 했다. 폭이 정해준 것보다 좁았기 때문에 다시 고쳐 짜오도록 했다. 예, 와이프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 짜왔는데도 재어보니 이번에도 정해준 치수에 맞지 않았다. 그러자 오기는 개빡쳤다. 그러자 와이프가 대답했다. 나는 처음에 잘못된 치수의 날줄로 짰기 때문에 폭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러니까 이제 자가 잘못됐다는 말이죠. 이로 인해 오기는 와이프를 쫓았다. 네, 쫓았다. 와이프가 친정에 돌아가자 오라비에게 부탁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그의 오라비가 대답했다. 오자는 오기죠. 오자는 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법을 시행코자 함은 장차 만승의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방법을 자기 와이프에게 먼저 적용시켜 본 뒤에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다. 네가 다시 그 집에 돌아가겠다는 희망은 단념하도록 하라. 그 아내의 동생 또한 작은 위나라의 왕에게 중용되어 있었는데 그 동생을 통해 왕에게 부탁하여 오기와 결합되도록 조선해보았으나 오기는 왕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마침내 위나라를 떠나 형나라, 초나라죠. 초나라로 망명해버렸다. 일설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오기가 그의 와이프에게 띠 하나를 주면서 말하기를 그대는 나를 위해 이와 똑같은 띠를 하나 짜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얼마 뒤에 다 된 띠를 살펴보니 견본으로 준 띠보다 훨씬 더 잘 짜졌다. 이에 오기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띠를 주면서 그것과 똑같이 짜도록 부탁했는데 지금 이것은 훨씬 좋으니 어찌된 까닭입니까? 그러자 와이프가 대답했다. 똑같은 재료를 썼지만 좀 더 공을 들였기 때문에 좋아진 것입니다. 그러자 오기는 그것은 내가 부탁한 말과 다릅니다. 나는 먼저 띠와 똑같게 하도록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와이프를 친정으로 쫓았다. 이에 친정 아빠가 찾아와 재결합하기를 청하자 오기가 말했다. 저희 집안에는 거짓말은 없으니 그러한 여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북쪽 진나라의 문공이 호원에게 물었다. 일단 요 얘기를 듣기 전에 오기 이야기는요, 오기 이야기는 그럼 법가에서 어떤 거에 잘 맞느냐, 잘 합치되냐 하면은 법가에 보면 가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법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이제 제시하고 그걸 지키는 사람한테 반드시 상이나 반드시 벌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파한테 내가 손 그러면서 내가 그 뭐예요? 양파가 손을 주면은 내가 양파한테 간식을 줬어. 반드시 줘야 됩니다. 양파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불에도 오줌을 쌌어요. 예를 들면 어제 쌌는데 그래서 내가 혼을 냈어. 반드시 혼을 냈습니다. 양파 일났어. 질렸어 양파. 그렇게 하게 되면 양파는 손할 때 손을 주는 게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건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불에다 오줌을 싸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파한테 믿음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걸 처음에 도입할 때도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야 될지 지키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면은 그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때 상이나 벌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기는 와이프한테 이제 똑같이 만들어 와라 라고 해놓고는 사실은 자기가 와이프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싶었는데 그걸 구실을 삼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똑같이 만들어라 그랬는데 똑같이 안 만들어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거는 반대로, 물론 그건 집안 일에서 본다 그러면 그건 좀 많이 지나친 거지만은 이거는 이제 예로서, 비유로서 이제 그걸 자기 사장을 설명하려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오기의 말대로라면 아무튼 정확히 자기 말을 지켜야지 자기가 용인한 바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두부한테 내가 이제 그 뭐야 양파를 양파처럼 그려라 라고 했는데, 양파가 예를 들면 안두부가 양파를 이제 무슨 그 뭐야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올 만한 그런 귀신처럼 그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안두부한테 그 안두부 상투를 잡고 막 흔들면서 왜 내가 그린 대로 그리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구사를 친다는 거죠. 상투? 상투가 있나? 아무튼 옛날에 있었는데, 아무튼 말 그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멀리 갈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까 그 뭐죠? 초나라 태자 얘기할 때도 나왔었죠, 그죠? 딱그 법대로 지켜야지, 법이 지켜져야 사람들이 그 믿음을 얻는다는 거죠. 태자라고 봐주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지. 알겠다, 미안하다. 자, 북쪽 진나라의 문공이 호원에게 물었다. 과인은 맛있고 살찐 고기는 당상의 신하들에게 나눠주었고, 이건 높은 신하들요. 한 잔의 술과 한 접시의 고기는 궁중의 궁녀들에게 골고루 먹이고 있어서 단지의 술은 점점 줄어 맑아질 틈이 없고, 날 고기도 나눠주어 마를 틈이 없습니다. 소한 마리를 잡으면 온 나라 안의 민중에게 널리 나누어주고, 한해 동안 길쌈한 옷감은 모두 옷을 만들어 병사들에게 입히고 있는데, 이 정도면 민중에게 전쟁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호원이 대답했다. 그건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문공은 다시 말했다. 관세와 일반 세금도 줄여가지고 형벌도 가볍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쟁이 났을 때 민중은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호원은 또 대답했다.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문공이 또 물었다. 과인은 민중이 상을 당하면 과인이 직접 측근을 보내 장례를 보살피게 하고,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게 하며, 살림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보내 이를 돕는다면 민중들은 전장에서 싸우겠습니까? 그러자 호원이 대답했다.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살아가는 데 있어 어려운 것을 보살피는 한낱 수단이지만, 민중에게 전쟁을 시키는 일은 곧 죽이는 일입니다. 민중이 왕을 따르는 것은 잘살수 있도록 보살펴주기 때문인데, 만약 왕께서 그들을 죽게 한다면 왕을 따르는 까닭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민중에게 싸우게 할수 있겠습니까? 호원은 대답했다. 민중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 해야 합니다. 왕이 물었다. 민중이 싸우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호원이 대답했다. 공로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한다면 민중은 싸움에 나가도록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문공이 물었다. 형벌의 한도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호원이 대답했다. 임금과 친밀하거나 신분이 고귀한 사람을 가리지 말고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법은 총애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자 문공이 좋은 의견입니다라고 했다. 문공은 이튿날 포륙이라는 곳에서 사냥을 하되, 한낮을 모이는 시간으로 정하고 늦게 오는 사람은 군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했다. 왕이 아주 좋아하는 신하로 전힐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약속 시간을 어겨 법리가 그 처벌을 요구하자 문공은 눈물을 흘리며 걱정했다. 이에 법리는 아무쪼록 맡은 바를 집행하도록 해달라라고 하고는 마침내 칼을 빼들고 전힐의 등을 베어버림으로써 백성의 본보기로 삼았고, 법의 집행이 확실함을 믿게 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백성들은 모두 법을 두려워하여 서로 말했다. 왕께서는 누구보다 전희를 귀중하게 여기고 매우 아꼈는데도 법에 따라 용서 없이 처벌했다. 하물며 우리 같은 민중에게야 어떻게 하겠는지는 뻔한 일이다. 문공은 이러한 민중을 보고는 전쟁터에서도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 하고 생각하고, 마침내 군사를 일으켜 원을 공격하여 이겼고, 작은 위나라를 정벌해 땅을 동서로 갈라놓았으며, 이어 오록을 탈취하고 양을 공격하며 괵과 싸워 이겼고, 조나라를 치고 남쪽에, 조나라는 작은 조나라요. 작은 조나라를 치고 남쪽에 정나라를 포위해 항복을 받았다.
이와 같이 도처에 새기고 돌아오는 길에 송나라의 포위를 풀고 방향을 바꾸어 성복에서 형나라, 초나라죠. 초나라 군사와 싸워 형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했다. 돌아오는 길에 주변의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마침내 형웅의 의의를 이루었다. 이게 패자가 된 거지. 이렇게 문공이 한 번 군사를 일으켜 8가지 공을 세우고 폐업을 이룬 까닭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호원의 계책에 따라 전힐의 등을 비었기 때문이다. 무릇 좌절하는 악성 종기를 앓을 때에는 석침, 석침이라는 건 뭐 침의 종류겠죠. 석침으로 골수까지 째어 도려내지 않으면 마음이 어지러워져 지탱하지 못한다. 환자가 이런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것 사실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5치의 석침으로 터뜨리려고 하는 것조차 못하게 할 것이다. 지금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참아야 편안해진다는 것을 누구나 먼저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생각하면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지 않으면 훌륭하고 슬기로운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거나 나를 어지럽히는 신하를 처벌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신이고 중신은 반드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만큼 견고함과 흰색이 모여서 돌이 된 것 같아. 견백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견백론이라고 해서 명가 쪽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뭐 단단하다는 거죠. 왕과 하나가 되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무릇 서민의 신분으로 왕이 견고함과 흰색이 하나가 되어 있듯이 총애하는 신하를 떼어내려고 하는 것은 마치 왼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 오른쪽 넓적다리로 대신하겠다고 달리는 것 같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진언은 행해지지 않게 된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 그러면 어쨌건 지가 좋아하는 새끼든 지가 싫어하는 새끼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서 날 다스려 된다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제대로 나라가 다스려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외저설 우상입니다. 외저설 우상이고요. 요 다음이 외저설 우한인데요. 외저설 우한은 제가 보기 같기 때문에 내일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자가 깁니다. 길어. 끝도 없어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된다,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이는 거지. 예를 들면 나하고 네 사이의 관계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너한테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고 돈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네가 이제 언제까지 그려주겠다라고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걸 안두부가 안 지켰다 그러면 이제 안두부의 머리카락을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나하고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그 시안을 그 엄수하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안 지켰는데도 이제 문제없이 넘어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하고 계약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닮은 시안 놈하고 시간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예를 들면 법가에서 얘기하는 상벌이라고 하는 게 어쨌거나 지키면은 믿음을 줘서 지켜서 믿음을 주고 지키면 상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주는 건데 그렇게 사람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건데 거기 관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짧지도 않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하죠. 오늘 방송은 더 이상 할지 모르겠네. 좀 고민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즐겁게 주무세요, 여러분. 들어가십시오.